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예, 안녕히 안녕하세요. 오케이. 그래서 루즈 웨이트 뜻은 뭔데? 그냥 여기서 살 빼는데 2 붙여서 1, 2, 3, 4, 네, 뭐 됐어요? 는것 같아요. 그렇죠. 살 빼는 것. 그리고 do you want라고 했으니까요. do you want 하니? 그 다음에 무엇을? 이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너는 want 하니? 무엇을? to lose weight 하? 는 것을 그렇죠. 뭐 하는 거? 그 말은 안만 길어봤자 그렇죠. Do you want it? 너 그걸 원하니? 이 말이죠. 자, 그러니까 is 되었고 또 is 되었다는 얘기는 얘가 무슨 시 됐다는 얘기다. 얘가 그렇죠. 이름시가 됐다는 얘기고 이런 걸 보고 명사처럼 쓰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름시처럼 사용된 겁니다. 하다시 원래는 이렇게 있으면 lose weight만 있으면 살 빼다인데 to lose weight 해서 그것 살 빼는 것 그것 무엇 그것 이렇게 됐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런 걸 보고 무슨 문이라 그러죠? drink a lot of water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그렇죠? 이런 걸 보고 무슨 문이라 그러죠? drink a lot of water의 뜻이 뭐예요? 많은 물을 마셔라. 그렇죠. 많은 물을 마셔라 이 말이죠. 그렇죠? 그렇죠. 이런 걸 보고 명령문이라 하죠. 네, 그래서 명령문의 특징은 뭐뭐 하다라는 하다라는 말이 동사가 제일 먼저 앞에 오죠. 좀뭐 물론 공손하게 하고 싶을 때는 please 이런 말을 붙일 수도 있지만 please drink a lot of water 또는 뭐 drink a lot of water please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하다시로 시작한다는 거. 네. 이제는 아무 앞에랑 붙여도 되는 뒤에 붙여도 돼요. 예. Please drink a lot of water 하든지 a lot of water, please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a lot of에 대한 얘기 여기 a lot of는 뭐로 바꿔 쓸수 있어요? 그쵸, many water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쵸? many 뒤에는 될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 many books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many가 아니고 뭐다? much다. 자, a lot of에 대해 다시 얘기합니다. A lot of는 lots of하고 똑같은 뜻이고요. A lot of, lots of 똑같은 뜻이고 뜻이 뭐다? 많은 이란 뜻인데 뭐가 많은도 되고 양이 많은 이란 뜻으로서 뭐로 바꿔 쓸 수도 있고 much로 바꿔 쓸수 있을 때도 있고 또 뭐가 많은 개수가 많은 이란 뜻이기 때문에 뭐로 바꿔 쓸 수도 있다. many로도 바꿔 쓸수 있다. 그러니까 머치는 머치의 뜻밖에 없어요. 머치는 머치 뒤에는 머치 워터 이런 식으로 머치 머니 이런 식으로 셀수 없는 명사들 나오죠. 머치 워터 많은 물, 머치 머니 많은 돈. 반면에 many books 이렇게 해야죠. many books, many 뭐, children, many child 이런 거안 된단 말입니다. many child 안 된다. many book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안 된다. 그러니까 many하고 much는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게 엄격하게 구분됩니다. much 뒤에 셀수 없는 명사, many 뒤에는 셀수 있어야 되고 또 복수요. 하지만 a lot of는 many와 much 모두 모든 뜻 모든 자리에 다쓸수 있고 바꿔 쓸수 있는 게 뭐냐고 물었을 때는 water 셀 수가 없어요. 없으니까 drink much water, drink many water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때 a lot of는 many의 뜻이 아닌 much의 의미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half an hour 뭐든가요? 30분. 그렇죠, 30분, 30분, 3분이었어요. 30분. 그럼 half an hour가 왜 30분이 되었습니까? half의 뜻이 뭐고? 절반, 2분의 1의 뜻이고, an hour은 60분. 1시간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1시간의 절반이니까 30분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is. 자, 앞에 분명히 meals라는 복수형이 있는데 왜 is죠? meals 안만 길어봤자 meals 안만 길어봤자 is인가요? meal의 뜻이 뭔데 meal? 식사죠, 식사. 식사. 그럼 meals는 뭐겠어? 식사 들이죠, 식사 들. 안만 길어봤자 meals는 뭐예요? day잖아, day. 그렇죠, 넌 day is 본적 있어? 자, 이 문장의 뜻이 여기서부터 half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이한 문장인데 half an hour before meals is the best time. 이게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식사하기 전에 30분 전에 먹으면 좋은 시간이다. 그렇죠. 식사 전 30분이 말이죠. 식전 하면 되겠죠. 식전 30분이 가장 좋은 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식전 30분, 식전 30분 그것들이야, 그것이야. 그것들 식전 30분 그때 들이야, 그때야. 그때.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이 문장의 주인은 meals가 아니고 뭐예요? Half an hour. 좀 이따 끊어읽기 하면 알겠지만 얘는 끊어읽기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Half an hour before meal. 그래서 주인공은 누구였다? Half an hour가 주인공이었어요. 그럼 이런 예로서 뭐가 있느냐? 이런 거 해볼까? 여러분 뭐 해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뭐라고요? One of my friends is from Japan. 여기 영어 있죠. 어? Friends. 한번 길어봤죠? Day인데 왜 is지? 자, one of my friends is from Japan. 이게 뭔 소리 하는 거예요? 내 친구들 중 한 그렇죠. 내 친구들 한 명은 어디 출신이다? 일본. 일본에서 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내 친구들 중 한 명은 몇 명이야? 한 명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friends 보고 are 쓰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거 끊어있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 명이라면 한 명. 누구들 중? 내 친구들 중 한 명이 그럼 안만 길어봤자 이 친구가 남자다. 그럼 안만 길어봤자 he인 거죠. 그러면 he are야? he is야? he is.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is가 온 거예요. 이것도 똑같이 half an hour before meal. 식사들 하기 30분 전. 다시 말하면 그때들이야, 그때야. 그때도 그때.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before an hour before meal 안만 길어봤자 뭐란 말이야? 이 지점이 그때가 제일 좋을 때야. It is the best time. 됐습니까? 그러니까 meals 보고 여기다가 meals인데 어떻게 is야? 알고 쳐야지 책 잘못됐네.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를 쓰면 안 된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if you drink water, you feel your stomach is full. 그래서 여기에는 무슨 일이 났어요? 대시. 그렇죠. 대시 생겼던 거죠. 이거 뭐 하는 대시예요? 생략하는. 그렇죠. 그렇죠. 겁 만드는 대기. 그러니까 if you drink water, 만약 네가 물을 마신다면 you feel. 너는 뭐 한다? 너는 느낀다. 너는 느낀다. 무엇을? Your stomach is full이라 는 것을, 네 위장이 가득 차 있다 라 는 것을 뭐 하게 된다? 느끼게 된다. 그러니까 독립만세를 잡아온 대시 생겼겠죠. 됐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쭉 가서 become은 이런 느낌이죠. 그렇죠. 뒤에 쓰인 어떤 날씬한 마른 healthy 어떤 건강한, 그러니까 서서히 더 날씬해지고 서서히 더 건강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그럼 become 대신 쓸 수 있는 게 뭐였어요? Get. 그렇죠. get 이런 것들을 바꿔 쓸 수가 있다. get 어떤, become 어떤 하면 점점 어떠어떠해진다 라고 얘기했죠? 됐습니까? 오케이. 장필 조사해 왔네요. 하나만 빼고 왜 is인지도 빼고. 오케이. 그래서 끊어읽기 하고 무슨 소리 하는지 살펴보고 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너도 가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끊어읽기. 누구는 뭐하니? Do you want 하니? 무엇을?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 무엇을? To lose weight 하? 무엇을? 당신은 원하십니까? 조선수의 살 빼는 것을 들어주시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명령문이가 뭐 해라? 드링크 해라. 무엇을? A lot of water. 안녕히 가세요. 오케이. 그 다음에 누가? Half an hour before meals가 뭐다? Is the best time. 그러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 안만 길어봤자 뭐라고? It. 그때가 가장 좋을 때야. It is the best time.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선생님이 참 요거는 내가 하기로 했죠. 그쵸? 여기다가 하고요. Okay, half an hour before meals is the best time이고요. 그 다음에 if you drink 한다면 이 말이죠. If you drink 한다면 만약 네가 마신다면 무엇을? water를 만약 네가 물을 마시게 된다면 you는 뭐한다? feel한다. you feel하게 된다. if you drink 한다면 you feel한다. 이거는 누가 뭐한다 밖에 없는 문장이고 half an hour before meals is the 선생님 지금 형광 펜치라는 건 누가 뭐 한다입니다. 누가 뭐 한다 이 동어는 형광 펜으로 치하고 있어요. 두유는 원타니 그 다음에 얘는 명령문이라서 이거밖에 없죠. drink 해라. do you want to lose weight 하니? 만약 그렇다면 drink 하세요. 뭘 drink 할까요? a lot of water를요. 오케이. 그래서 누가 before an hour before meals가 식전 30분이 is the best time보다 가장 적합한 가장 좋을 때입니다. If you drink 한다면 무엇을 water를 너는 뭐 하겠다? You feel 하게 된다. 무엇을 feel 하게 된대요? Your stomach is full 하더라. 무엇을? 그러니까 그러면 이 대답 그리고 이 펜을 어디로 왔지? 만약에 이 대답이 듣고 싶다. 이 대답이 듣고 싶다. 그러면 뭐라고 물을지는 좀 이따가 선생님과 같이 하기로 하고요. 오케이. 그래서 so 그래서 you가 뭐 한다? eat 하게 된다. you eat 하게 된다. 어찌 eat 하게 된다? less 하게. 그 다음 연결해 원인과 결과를 붙이는 말. therefore 그러므로 누구는 뭐 한다? you should drink. 너는 drink 해야만 한다. 무엇을요? water를요. 어떻게요? on a regular basis. you should drink. therefore, 그러므로 you should drink입니다. 뭘 drink, you should drink인가요? water를요. 어떻게요? on a regular basis. 그 다음, 언제가 보이죠? 언제? in a few minutes. in a few months. 누구는? you는? 어떻게 될 것이다? will become thin and healthy. 너는 띠나고 헬, 자, 어떤 시 앞에 비동사죠, 이거. 이거 비동사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무슨 시 덩어리 됐다? 하나 시 덩어리 된 거죠. You will become thin and healthy. 오케이, 그래서, 보고요. 그럼 여기에 생략된 말. Half an hour before meals is the best time. 예를 좀 보면서 할까요? 이런 문장하고 있죠. 그렇죠? 식사하기 전 30분이 가장 좋을 때입니다. 그러면 뭐 하기 가장 좋을 때인가요? 뭐 하기 가장 좋을 때? 그렇죠? 이런 말을 그 뒤에다가 붙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물을 마시기 위한 가장 좋을 때입니다. 식사하기 전 30분이 물 마시기 위한 가장 좋을 때입니다. 그렇죠? 그럼 식사 전 30분이라는 표현이 책에 나와 있죠. 식사 전 30분이 뭐였어요? half an hour before meal. 그렇죠. half an hour before meals가 is the 뭐다? is the best time. 그렇죠. 그러면 best time은 time인데 뭐 하기 위한? 물을 마시기 위한. 물 마시다가 뭐예요? 물 마시다. 그렇죠. drink water. 그럼 물 마시기 위한 그렇죠. 아따 똑똑하네. 됐습니까? 이런 말을 이 뒤에다가 붙일 수가 있다. half an hour before meals is the best time to drink water. 그가 식전 30분이 물 마시기에 가장 적합한 때입니다. 그 문장에 끊어있기 완벽한 뜻은 이런 거거든요. half an hour before meals is the best time to drink water. 됐습니까? 오케이. So half an hour before meals is the best time to drink water. 오케이.
그래서 똑같이 얘랑 얘랑 공통점 있습니다. To lose weight과 to drink water랑 공통점 전부 다 하다시 앞에 뭐 붙였다. To 붙였죠. 네. 그렇죠. 여기서는 뭐뭐 하는 것 됐고 여기서는 어떤 뭐뭐 하기 위한 물 마시기 위한 때 time to drink water. 됐습니까? 집에 가다 go home. Go home. 집에 갈 때 go to. Time to go home 하면 되겠죠. 집에 갈 때 time to go home. 됐습니까? 그 다음에 요가하다 do 요가. 요가하다 do 요가. 요가할 시간 time to do 요가. 뭐뭐 할 시간은 time to 뒤에 하다시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지금은 뭐 할 time? Time to study English 할 때고. 됐습니까? 표정이 별로 안 좋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해드리기로 한 건, 자, 이거는 좀 선생님 설명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잠깐 뺄게요. 오케이. 일단, 제가 이런 문장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너는 느낍니다. You feel that your stomach is full. 그러니까. 오케이. 그러면 너는 느낀다. You feel 무엇을? That your stomach is full. 너의 위장이 가득 차 있다. 라는 것을. 그럼 이래라 두고 싶어. 그렇죠? 이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너는 그쵸, what에 대한 대답이죠. 와우, 됐습니까? 그럼 이거 이대로 해가지고 네가 궁금하니까 넌 뭐 만들 거야? 넌 뭐 만들 거야? what 만들 거야? 이러고 그 다음에 feel은 무슨 씨니까? 하다 씨니까 요 속에 들어있던 거 꺼내갖고 어디로 갖다 놓으면 묻는 말 되겠죠? 요 속에 뭐 들어있어요? 그쵸, 어디다 갖다 놓을까요? 그렇죠. 됐습니까? 근데 내 기분이 어떨까요니까, 그렇죠? 제 기분이 어떨까요라고 묻고 싶으면 What do I feel? 됐습니까? 제가 어떤 기분이 될까요? What do I feel? 그랬더니 뭐가 되는 겁니까? 너는 기분이 든다. You feel. 너는 이제 더 이상 안 묻는 문장이니까 쏙 들어가죠. 그럼 What에 대한 내가 뭐? That your stomach is full. 그러니까 얘는 대답이 되었다. Now, what do you, what do I feel? 그러니까 if I drink a lot of water, 그러니까 넣으면 if I drink water, 만약 제가 물을 마신다면 if I drink water, what do I feel? 제 기분이 어떨까요? 라고 물었더니 you feel your stomach is full. 그렇습니까? 배부른 느낌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배부른 느낌이 들면 이제 뭐 음식을 많이 먹겠어요? 적게 먹겠어요? 적게 먹겠죠. 적게 먹으면 살이 빠지겠어요? 안 빠지겠어요? 맞아요. 알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하고 이게 몇 번이지? 3번이네. 네? 단어를 하자고? 네. 안 돼. 좋습니다. 와, 너무 좋다. 짜. 왜? 하지 말까? 네. 해요. 왜 네, 뭐, 하면 되지 뭐. 아니, 한번 살 거면. 그쵸, 뭐래? 한번 바꿔주면 되죠? 네. 이 얘기 해놨어. 이제 끝만 넣으면 돼. 그니까 아이고 인생 못 들었는데 아우 이런 실수 똥똥. 아, 네. 오케이. 선생님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지민아 뭐라고 쓸까? Do you want to? 오케이. 끈 네가 시험 친다고 생각하고 뭐 해야 돼. 끈을 기대고 가자. 그렇죠. 너 살 빼는 것을 원하니? 이러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너는 원하니? Do
Do you want? 무엇을? To lose weight. 너는 원합니까? Do you want? 무엇을? To lose weight. 아, 아이고, 이름 안 되지? 선생님 이름을 맨날 틀렸다는 거 그렇지. 주가? 그 다음에 그 다음 것도 쉽죠? 뭐해라? 유니와가 뭐하라? 뭐해라? 마셔라. 무엇을? 나는 물을. Much water 하면 틀렸다. 뭐 상관없을까? 상관없겠죠? 네. 그렇습니까? Many water 하면? 상관없어요. 그래서 당연히 틀렸다겠죠. 그러니까 drink much water. Drink a lot of water. 그 다음에 half an hour before meal is the best time. 뭐라고 쓸까? 준비나? 밥 먹기 아니 잠시만요. 그럼 네가 시험 친다 생각하고 30분 전 식사 아 식사 아 30분 전에 아이스 식사 기준 아 30분 30분 전에 식사 뭘까요? 30분 전. 네, 어쨌든도 그 half an hour를 먼저 하시려고요. 네. 아, 이런 방법이 있어. 식사 전 30분이 가장 좋은데. 근데 식사 전으로 할까?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할까? 어? 발로 해달라고? 직전 30분. Half an hour before meal. 됐습니까? 지금 이거 만든 거죠. 됐습니까? 뭐라고? Half an hour before meals is the best time.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지민아 여기 뭐라고 쓸까? If you drink water, you feel your stomach is full. So you eat that. 밥이란 말이 여기 있어요. 나 같은 분이 써야 되는데. 됐습니다. 너는 더 적게 먹는다. You eat less. 됐습니다. 예, 됐다. 그래서 만약 네가 물을 마신다면 나 이거거든. 만약 네가 마신다면 물을 이럴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내면 뭐 상관없죠? 됐습니다. 만약 네가 물을 마신다면 If you drink water, 난 뭐를 느낀다? You feel. 그렇죠. You가 뭐 한다? Feel 한다. 무엇을? That your stomach is full. 문장 끝났고 그러므로 so you가 뭐 한다? You feel less. You가 뭐 한다? Less. 뭐 계속 어떻게 할까? 바꿔달라고? 예. If you drink water, 뭐. If you water drink은 안 할 거 아니야. 또, 할까요? 알겠습니다. 네, 고생하세요. 뭐, 고생까지 쓰지. 됐습니까? If you drink water, you feel your stomach is full, so you eat less. 됐습니까? 다음 문장입니다. 승민아, 뭐라고 쓸까? 그러므로. 마셔야 한다. 오케이, 그래서 가보겠습니다. 그러므로 There are four. 너는 마셔야 한다. You should drink. You should drink. 무엇을?
water를 어떻게? regular basis. 그러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지민아 뭐라고 쓸까? 이렇게 나와있어. 누구겠다. 어. 아, 어퀴는 뭐하고 똑같이 시작을 했죠? 그렇죠. 나는 한 몇 달이 지나고 after a few months after 쓸 것 같은데 나 같으면 몇 달이 지나고 몇 달 안에 in a few months 몇 달 후에 해도 상관없고 in a few months 그다음 뭐? 나는 점점이란 말로 할까요? 네. 내가 발로 할게. 점점 더 건강해질 것이다. You will become, you will become thin and healthy. You will become thin and healthy.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몇 달 안에? In a few months. 그렇죠, in a few months. 넌 될 거야. You will become thin and healthy. 아, 이렇게 뭐? You will become thin and healthy. 오케이, 그래서 제가 완료 추가됐고 하고 그 다음에 인턴드립니다. 오케이, 그래서 너 살 빼고 싶니? Do you want to weight lose? 살 빼자. Lose weight, 아니 to lose weight. 살 빼는 거 to lose weight. 그래서 뭐? Do you want to lose weight? 뭐라고요? Do you want to lose we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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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래서 많은 물을 마시세요. Drink a lot of water. 뭐라고요? Drink a lot of water. Drink a lot of water. Drink a lot of water. 오케이, 그래서 식전 30분이 가장 적합할 때입니다. Before meals is the best time. About half an hour before meals. Half an hour before meals is the best time. 됐습니다. Half an hour before meals is the best time. If you drink water, you feel your stomach is full. So, you eat less. Half an hour before meals is the best time. Half an hour before meals is the best time. Half an hour before meals is the best time. Okay. 그다음에 만약 네가 물을 마신다면, 그래서 if you drink water, 뭐라고요? If you drink water, you feel your stomach is full, so you eat less. 그거 if you drink water. If you drink water, you feel your stomach is full. So you eat less. If you drink water, you feel your stomach is full. So you eat less. 논문과 결과 한꺼번에 해놨습니다. If you drink water, you feel your stomach is full. So you eat less. If you drink water, you feel your stomach is full. So you eat less. Okay, 그러므로 너는 물을 규칙적으로 마셔야 하는데 Therefore, you should drink water on a regular basis. 그렇지. Therefore, you should drink water. You should drink water on a regular basis. Therefore, you should drink water on a regular basis. Okay, 몇 달 안에 너는 점점 더 날씬하고 건강해질 거야. In a few months, You will become thin and healthy. In a few months, you will become thin and healthy. Okay,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볼까? Okay, 선생님이 여러분 어떻게 하는가 한번 해봤는데 재밌던데? 재밌던데?
스마트, 아, 이거 하면은 안 되는구나. 그래서 아이고 셔플 걸려 있구나. 셔플 끌고 막 쓰고 시작. Do you want to lose weight? Do you want to lose weight? Okay. Drink a lot of water. Drink a lot of water. Okay. Half an hour before meals is the best time. Half an hour before meals is the best time. If you drink water, you fill your stomach. It's good. Then, so you eat less. If you drink water, you feel your stomach is full. So, you eat less. If you drink water, you feel your stomach is full. So, you eat less. Therefore, you should drink water on a regular basis. Therefore, you should drink water on a regular basis. Therefore, you should drink water on a regular basis. In a few months, you will become thin and healthy. In a few months, you will become thin and healthy. Okay, months 할 때 S 안 쓰는 사람 있다 없다? 없다. 그렇죠. Okay, 승빈이가 조금 걱정돼요. 자, 이나 few months 해야 됩니다. 아, 아닙니다. S도 분명히 하겠습니까? 되게 좋아하네. 그러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못했던 거. 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지밀부터 가볼까? 그렇죠. We bought a cake at the bakery. 안 되겠죠? Bakery. 네, 그래서 bought가 무슨 뜻이에요? 샀었다. 그렇죠. buy의 과거형이죠. We bought a cake. 그러니까 cake at the bakery. bakery의 뜻은? 빵집. 그렇죠. 케이크 살 때는 빵집이죠. 뭐. 오케이. 다음 준비해 볼까요? My little brother is 6 years old. He goes to kindergarten. Kindergarten. Okay, 그래서 kin이죠. kinder죠. kinder, 그 다음에 garden. garden. 그렇습니다. kindergarten. 조금 길지만 kinder. 여러분 뭐 그 초콜릿, 킨더 초콜릿 있죠. 아, 그렇죠. 너무 달죠. 네, 너무 달아요. 좀 적당히 해야 되는데. 지나치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kinder 하고 그 다음에 garden하고 비슷한 garden. 이게 독일어예요, 원래. 아, 오케이, 그래서 my little brother가 6 years old. 너는 학교를 안 다니겠죠? 그렇죠, 학교 말고 어디 다닌다? 그렇죠, 유치원에 다닌다. 그렇죠? My little brother is 6 years old. He goes to kindergarten. 그렇죠?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그렇죠, I had my hair cut at the beauty shop. 그렇죠, the beauty shop의 뜻은? 미용실. 그렇죠, 미용실, 미장원. 어? Okay, I have a haircut. 이런 뜻입니다. Have a haircut 하면은 시킨다. 누가 뭐 되도록 머리카락이 잘리도록 시킨다. 머리 깎는다 이 뜻입니다. 어? Haircut. Okay,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렇죠. 뭐 여러 군데 살 수 있죠. 뭐 레이크에 살 수도 있고 그렇죠. 오션에 살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리버에 산대요. 강에 사는 물고기랍니다. 가 오케이. 어? 피쉬 안만 길어봤자? 예. 그렇죠. 근데 왜 이거지? 가방
그렇죠. 낚시하다. 어, 낚시하거라 살다 이럽니까? 낚시하거라 살다 이럽니까? 이건 분명히 피시의 뜻은 낚시하다가 아닌 거죠. 아, 피시는 이거 새. 뭔가 나올 것 같아. 셀스는 있긴 한데 이런 그 어라 S를 붙여서 셀스. 아, 잘 가다가 이상한 데 갔죠. 물고기 한 마리고 뭐라 그래, 물고기 한 마리고. 어피시라고 하죠. 네. 그쵸. 또 물고기 두 마리는 뭐라 그래야 돼? 네. Two fishes 하면 안 된다. 그쵸. 물고기 셀 수 있는데 뭐라 붙인다? S를 붙이지 않는다. 됐습니까? 이런 애들이 둘 더 있었는데. 그래서 물고기라 했죠. 물고기. 물고기. 그래서 뭐 양사슴 물고기 기억하십니까? 양사슴 물고기.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뭐야? Sheep. 얘는 deer. 됐습니까? 얘는 fish. Sheep, deer, fish는 s를 쓰지 않. 셀 수 있는데 s를 안 쓰는 거야. 셀 수 없는 게 아니고요. 됐습니까? 야, 그치. S 쓰면 잘 때, 물고기 셀 때, 잠 다 깨. 아, fish, two fishes, three fishes, four fishes, 이러는데. A fish, two fish, three fish 하는 게 훨씬 편하잖아. 그쵸? 내가 업은데 잠이 안 와. 네. 물고기 세면 잠 잘 오겠죠. 근데 a fish, 예? 네, 에이, 그냥 하는 소리지, 뭐. 내가 사는 소리인데 잠이 안 와. 뭘 세면 잠이 잘 올까? 그 호랑이. 호랑이를 세고, 와, 무서워서 잡힐 것 같은데? 어? 다시, 내가 사냥꾼인데, 우리 집에 내가 치킨을, 사냥꾼인데 치킨을 사냥하냐? 어? 멧돼지. 치킨을 기르지. 멧돼지, 야. 멧돼지. 멧돼지 막 달려와서 때리면 어떡할래? 어? 어? 와가지고, 이씨, 어디서 까불어 말하는 거야? 이게 사냥꾼이야? 난 멧돼지거든? 어? 사냥꾼이면 초식 동물인데 아주 저 덩치가 좀 있고 맛있는 거 잡으면 좋겠죠. 사슴 잡고 사슴. 말고기도 그래서 말고기 맛 드셔보셨어? 아니 안 먹었어요. 안 먹었습니까? 맛 없었는데? 아니요, 맛 없다 든데 됐습니까? 자, 양파슴 물고기는 S를 쓰지 않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건 안만 길어봤자. 대인 거죠. 이질라면 얘가 어피시 됐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가 어떤 얘기는 얘가 한 마리 이상이라는 얘기고 얘가 대인 거죠. 대인. 물고기 들이야, 물고기 들이고. 됐습니까? 물고기들이 강에 삽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Fish live in the river.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계속해서. 그렇죠. Theater 하면 되겠죠. Let's go to the movie theater. 왜 theater의 뜻은? 극장. 극장이죠. 극장. 아, 뭐 같은 말은 이런 말도 있죠. 오케이. 이건 뭐예요? 시네마. 그렇죠. 시네마로. 아, Let's go to the movie theater. Movie cinema. 아.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I want to. 웬트인 것 같고요. I went to the bookstore. To buy new books. 그렇죠, bookstore. 그래서 나는 서점에 갔습니다. I went to the bookstore. 왜? To buy new books 하기 위하여. 새 책을 사기 위하여. 그거 하고 요새 3과 4가 그거 있잖아, 내가 듣는 거. 다시 복습하시고요. 아니면은 3과, 클래스 카드에 3과 4가 대화 파트 테스트 해주세요. 뭐 네, 시험 치고 풀이하고. 됐습니까? 예. 맞아야 되겠죠. 딱 갔다 오세요. 그 다음 계속해서 네. 그렇죠. 그는 다리가 부러졌다고 얘기하고 있죠. 맞지? 그는 다리가 부러졌어요. He broke his leg. 그리고 병원에 갔습니다. And went to the hospital. 다리 부러졌는데 축구하러 가진 않았겠죠. 그렇습니까? 예, 병원 파스티라 그랬고요. 그럼 계속해서 The plane will arrive at the airport at 6. 그렇죠. Arrive의 뜻이 뭐예요? 날짜, 이륙하다. 도착하다죠. 아, 그렇구나. 아, 맞다. 오케이. 도착하죠. 공항에서 이륙하면, 물론 이륙할 수도 있겠지만 도착할 거다. 이렇게.
그 비행기가 도착할 것입니다. The plane will arrive. 그 공항에 at the airport. 몇 시에? At 6. 6시에 공항에 도착할 거래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그렇죠. 철치, 철치. Every Sunday가 무슨 뜻이에요? 매일 그 일요일만. 매일 일요일이 될 수 있고. 그럼 좋겠다. 매일 일요일. 좋긴 좋겠지. 매주 일요일. 그랬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교회, 그러니까 일요일날 뭐 매주에, 매주마다, 매주 주말마다 어디 가는 사람들은 교회에 가는 사람들이죠. 그랬습니까? 그래서 나의 부모님. 가요. 예? 교회 왜 가냐고? 뭐 믿는 사람들 가는 거죠. 그렇죠? 됐습니까? 흥민이. 저요? 저 누굽니까? 누굽니까? 누구? 아, 저 교회 가다가. 아, 그렇습니까? 어머니는 가십니까? 알겠습니다. 오케이. 일요일날 놀아야 되는데. 됐습니까? 애들이랑 놀다. 오케이. 토요일에 그런 게 더 좋아요. 뭐, 그냥 할 수도 있죠. 오케이. 계속해서 Will you let at this let up at the post office? 그렇죠. 메일의 뜻이 뭘까요? 편지. 여기서는 편지 아닌 것 같은데 무슨 뜻 같아요? Will you 우체통? go? Will you mail? 무슨 시? 하다시죠. 그렇죠. Will you mail 해줄 거니? 그럼 메일의 뜻이 뭘까요? 보내주. 편지를 보내다 이 뜻이죠. 편지를. 편지란 뜻도 있지만 편지를 보내다. This letter는 뭐예요? 이 편지죠. 됐습니까? 그래서 너는 이 편지 좀 보내줄 거냐? 어디에서? At the post office. 우체국에서. 됐습니까? 우체국까지 안 가도 되는데. 됐습니까? 뭐 요즘은 이메일 써도 되는 옛날 문장이 옛날 문장. 됐습니까? 요즘 우체국 가서 편지 붙이는 사람 있어요? 많이 없을 것 같은데. 많이 없을 것 같다. 그쵸. 많이 없겠죠. 자, 오케이. 다음 얘기가. 없을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누구 보여요? 그렇죠. 그래서 플로리스트가 뭐예요? 그 꽃을 가꾸는 사람이죠. flower에서 나온 말이죠. 그렇지. 그 꽃을 가꾸는 사람이 꽃집에서 일을 하겠죠. The florist works in the flower shop. The florist walks in the flower shop. 오케이. 시간이 다 됐겠네요.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요. 고생했고요. 네. 잘들 클래스 카드로 복습들 하시기 바랍니다. 고생했습니다. 일요일 날 쉬고 일요일 날